출산한 이유는 제가 원래 살이 이렇게 찌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텔레비 나오는 너무너무 뚱뚱해서 방송을 멈췄습니다. 근데 한 20kg 이상이 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기 어떻게 하던 제가 다시 육육으로 돌려드릴 마음으로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이 찌면서 한쪽 무릎이 망가져가지고 59세인데 인공관절을 했어요. 4개월 차입니다. 회복 가능인데 한쪽은 안 했거든요. 근데 살을 빼지 않으면 또 한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 번 다시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완전히 좀 몸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좀 뭡니까, 집안 내력이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게 좀 있어요. 그리고 지방간.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정말 비용이 싹 해가지고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친구 권유돼서 참석하긴 했는데요. 갱년기가 좀 심해서 그거 한번 저기 탑하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자입니다. 저는 다른 건강식품을 먹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여기 뭐 물맛이 너무너무 좋은 게 있다고, 염증이 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의 좋은 제품이라고 권유를 해서 왔습니다. 기대를 크게 해보고 왔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런 자리를 처음 왔는데,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회식인데, 사실 제가 너무 뚱뚱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부해서 저희 엄마의 이제 권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같이 함께 살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현재 오늘 재니까 91kg 산다.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 살이 많은가 봅니다. 제가 원래는 57kg가 정량입니다. 어떻게 나 계산이 안 나갔고 몇 킬로 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좀 사업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 육육을 맞춰보겠습니다. 육육을 맞춰보면 일단 키로는 모르겠고 일단 육육을 맞춰보는데 사업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아야 이거 살 빼고 사업을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몇 킬로? 목표는 10kg인데 5분 3일 동안에는 4kg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2박 3일 동안 4kg, 그 다음에 목표는 10kg. 예, 몇 킬로? 네네, 2박 3일 4kg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10kg 빼고 싶다는 말씀이었고요. 예, 저는 지금 6677은 5분 있으셨습니다. 결혼 날짜 언제예요? 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부터 그냥 빨리 달려야 돼. 오늘서부터 쭉 달리다가 그냥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면 그때 멈추면 돼. 됩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예. 저는 일단 소심하게 5kg 도전합니다. 5kg 도전한다. 2박 3일 동안? 아, 이 소심한 거예요. 2박 3일이. 아, 네. 간절 타고 갔으니까 이걸로 드려서. 와! 네. 와! 수술대로 와가지고. 와! 화장품 25만원에 팔린 겁니다. 와! 얼굴 예뻐지세요? 네. 와,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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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네. 얼굴 예뻐지세요? 가슴 대박. 와. 와. 예, 관절. 관절. 아, 예. 와. 여수